여러분 안녕. 오늘은 저의 12월 페이버릿 제품들을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진짜 얼마 전에 11월 페이버릿 찍은 것 같은데 벌써 12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이 립밤이에요. 이거는 제가 투쿠포수쿨에서 2년 전에 구매한 거거든요. 안은 이렇게 벌써 바닥이 다 보이죠? 진짜 많이 쓴 제품이에요. 가격은 12,000원 정도 한 것 같고, 저는 겨울이 되면 입술이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밤에 자기 전에 침대 앞에 꼭 립밤을 두고 자거든요. 그래서 건조할 때마다 입 주변 입까지 다 바르고 자는데 얘가 막 그렇게 좋고 그렇게 나쁘고 그런 게 없고 그냥 딱 보통? 그래서 그냥 막 바르기 좋아서 되게 손이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얘는 향이 되게 달콤한 포도향이 나요. 핑크색, 오렌지색 이렇게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색이 있는데 아마 다 다른 향이 나겠죠?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는 포도향이 나고 색은 진짜 거의 없고 살짝 있는 정도? 젤리 타입, 엄청 제형이 신기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신기해서 구입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요 아이, 이거는 조성아 22 CNT 블렌드 프레쉬 믹스 알포 1호 라이트 베이지.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보여드렸죠. 이런 퍼프가 달려있고 요렇게 똑딱 어디야? 여기를 이렇게 똑딱똑딱 누르면 이렇게 내용물이 나와서 요걸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두드리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타입의 베이스 제품이에요. 저는 얘가 엄청 간편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급할 때, 엄청 늦었을 때 진짜 빨리 해야 돼. 얘로 그냥 드드드드드드 하고 그냥 나가면은 어느 정도 사람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좀 미세한 펄들이 있기 때문에 광나는 피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건성인데 얘가 막 그렇게 건조하다 이런 거 못 느꼈거든요. 무난해서 손이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컨실러, 씬미 컨실러예요. 얘는 엄청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쿠팡 글로벌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는 25호 색상이에요. 약간 주황빛이 도는 그런 컨실러인데 저는 밝은 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밝은 걸 사용하면 좀 더 얼룩덜룩해지고 막 회색빛이 돌고 막 그러더라고요. 얘는 되게 촉촉하기 때문에 주름 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얘 메이블린 똑같은 그 솜방망이 컨실러는 되게 많이 꼈었어요. 그래서 걔는 별로고 얘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색상도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색상을 골라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스키니 브로우, 어퓨 스키니 브로우 카라예요. 색상은 다크 브라운색이고 얘는 보면은 솔이 되게 조그만하죠. 얇고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슥슥슥슥 바르기 좋고 살에 이렇게 묻는 것도 없고 뭉치는 것도 없어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 얘를 브로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쓰잖아요. 근데 저는 얘를 먼저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펜슬을 쓰거든요. 저는 이쪽이랑 이쪽이랑 다르게 생겨가지고 꼭 확인을 잘하면서 그려야 되는데 얘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고 그리니까 되게 그리기도 편하더라고요. 얘 되게 좋아요. 그 다음 요 아이섀도우 샤인픽스 아이즈. 얘는 홀리졸리, 얘는 로맨틱 플로어 색입니다. 하나하나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홀리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일리로 굉장히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색깔이거든요. 요런 완전 금빛 펄이 가득한 코랄색이에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컬러고요. 이 샤인픽스 아이즈의 특징 중 하나가 바세린 광이잖아요. 카메라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진짜 영롱한 그런 컬러거든요. 그리고 요 로맨틱 플로어 색상은 제가 약간 엄할 거라 생각하고 좀 손도 안 대는 그런 컬러였는데 우연히 한번 써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레드 브라운 색이거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약간 퍼플기가 돌아요. 근데 막상 바르면 레드 브라운? 그래서 얘는 얘도 단독으로 발라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뻐요. 데일리로 요 두 컬러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쪼도돈 맥이에요. 맥 미네랄라이즈 골드 디포짓이라는 컬러인데 정말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영롱한 골드가 있습니다.
얘는 진짜 얘를 바르면은 분위기부터 달라져요. 약간 섹시한 그런 분위기? 저 지금 이렇게 바른 상태거든요. 약간 얼굴도 되게 입체감 있어지고 이렇게 하이라이터 효과도 같이 주기 때문에 화사하고 영롱하고 분위기 있는 뭐 그런 제품? 되게 예뻐요 진짜. 그리고 얘를 섀도우로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진짜 예뻐요 진짜. 이 광대 위쪽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살짝만 발려주거든요. 정말 소량만 사용해도 발색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양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예뻐요. 발색은 이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 마민테스 16호 벨벳 레드 색상이에요. 제가 지금 입술에 바른 색이거든요. 이쁘죠? 이런 컬러입니다. 조금 화사한 말린 장미색? 레드기가 좀 많이 섞인 말린 장미색인데 얘가 살짝 시간이 지나면 건조한 게 있어요. 매트해지기 때문에 촉촉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매트한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엄청 마음에 들어 하면서 쓰고 있고 색상이 너무 예뻐요. 일단은 저같이 좀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를 바르면은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화사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튀지도 않고 약간 차분한 레드? 그래서 아, 나 오늘은 좀 차분한 여자가 되고 싶은데 뭘 발라야 될지 모르겠네 하면은 요거를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크리미 틴트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요. 매트하지만 발림성이 되게 좋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 페이버릿 제품 리뷰가 끝이 났어요. 이번 영상이 2015년에 찍는 마지막 영상인 것 같아요. 내년에도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영상을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고 재미있게 즐겁게 시청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내년에 봬요! 안녕!